뭐 국방부 장관님 많이 힘드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저는 많이 힘듭니다. 좀 부끄러워서 많이 힘듭니다. 그 나라 지키러 간 젊은 청년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안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그 청년이 왜 죽었는지도 밝혀지지도 않아서 부끄럽고요.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전직 검사 입장으로 봤을 때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때 정부는 그 사람을 월북자로 몰고 도박꾼으로 몰고 심지어 공황장애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하든지 아니면 종전선언에 관련된 연설을 조금이라도 미뤘다면은 그럼 저는 감히 생각하건대 민주당이 공언했던 데처럼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좀 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주기 때문이죠.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순직한 그 해병 대원 그리고 그 유가족 그리고 박정우 대령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장관님, 예. 깊이 새겨 들으시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비교하신 그 부분은 저는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짓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제가 재검토를 시킨 것은 질문으로는 지금 충분히 같은 이야기 계속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 그런 답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듣고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당 의원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과연 우리 윤석열 정부를 위한 것인지. 감사합니다.